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만 아픈 것도 돌보지 않고 더 나아가 밥 먹기도 싫고 씻기조차 싫다며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관리를 포기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 방임 행위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 어떻게 자기 방임에 이르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 학대하고 자기 방임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노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노인 학대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자기 방임은 말 그대로 의식주나 의료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 보호조차 하지 않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2살의 김모 씨는 10년 전 부인이 사망한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자면 군인연금으로 충분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처지지만 모든 게 더덥고 귀찮아졌습니다. 그는 자식으로 딸 하나를 두고 있다고 했지만 오랜 가정불화로 연락을 끊고 산 지도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치아의 40%가량이 소실된 그는 치료받기 싫다며 돌봄을 거부했습니다. 하루에 만 원 정도 용돈으로 쓰는데 이를 인스턴트 죽이나 소주를 사는 데 이용합니다. 직업 군인일 때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지만 몇 해 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하는 노인들의 특징 하나가 대부분이 도움의 손길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의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의욕도 희망도 모두 잃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의 자기 방임 현상은 온전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영향 등 다차원적이고 복잡하지만 자기 학대나 자기 방임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의 병이 싹트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믿었던 사람에 대한 분노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절망으로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남들보다 전혀 행복하지 못해 질투심이 일어나고 친구나 자식들 또는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바로 자신을 돌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대개 우리는 슬프고 화나고 절망스럽고 질투가 나고 불안한 마음에 휩싸였을 때 이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폭식을 하거나 쇼핑으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또 심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약물을 복용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런다고 나아질 리 하나 없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마음을 돌보지 않고 엄한 것들에 매달리고 중독되고 취해 있으니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질 리는 없는 거죠. 구석에 웅크리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고 토닥여주듯이 울고 있는 자신을 방치하고 그냥 울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어 점점 약해지는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기 돌봄, 즉 마음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아이고 지겨워 못 살겠네. 지긋지긋해 아주 미치겠다. 부모 복도 없고 배우자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으니 내 팔자는 왜 이러냐. 늙으면 죽어야지. 저놈의 자식들을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기 학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찡그리는 얼굴 표정에서 습관처럼 입 밖으로 나오는 말버릇에서부터 자기 학대에 싹이 도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댓글에 종종 종교적 믿음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만난 장로네 권사네 하는 분들도 말버릇처럼 지겹다, 미치겠다, 하기 싫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로부터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자식들에게 안부 전화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대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 찾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마음의 운동에는 많이들 게으릅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고 우리에게는 이미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이를 믿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무엇에서 찾고 있으니 힘만 빠지는 거죠. 자기 학대, 자기 방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부터 돌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돌보는 일을 대개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마음 챙김, 마음 돌봄 같은 말로 부르기도 하죠. 눈을 감고 있는다고 해서 모두 명상이 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또 명상하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아침에 한 줄의 좋은 글을 읽으면서 마음을 챙길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운동 삼아 108배를 하며 또 다른 누구는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다독입니다. 각자마다 마음을 챙기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되었든 마음을 돌보는 일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웅크리고 울고 있는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될 일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돌보고 계신지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울고 있는 자신을 방치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